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또 비야?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와? 풀도 뽑아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옥수수도 따야 되고 감자도 캐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또 비 와? 또 비 와? 짜잔! 이러면 문제 없지. 이야.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같은 품질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궂은 날씨 상관없이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팜 덕분인데요.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해 실내에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올여름은 장맛비가 참 많이도 내렸죠. 이날도 비가 징하게 내리네요. 아우, 지긋지긋한 장맛비. 여기 사무실인데 다들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찾으러 왔는데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신나는 농부입니다. 농사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팜을 이용해 다양한 유럽 채소들을 재배하는 스마트한 농부, 오늘의 주인공 정대홍 농부입니다. 제가 오늘의 신나는 농부 주인공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하셔가지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24 곱하기 8 나누기 루트 4는 96입니다. 헉? 96이요? 정답인가? 맞아요? 정답? 96 맞아요? 일단 굉장히 스마트한 곳으로 생각되는 신나는 농부를 따라가 볼까요? 여기는 그냥 사무실 아닌가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요? 예, 지금 바로 앞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작동해 블라인드를 열어보는데요. 블라인드가 올라가며 창문 너머 정체를 드러낸 것은 바로 우와, 스마트팜입니다.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요. 부산 살다가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원래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컨설팅 쪽에 일을 하다 보니 뭐 다양한 산업군을 접하게 됐고, 농업은 어쨌든 사람의 손을 꼭 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몸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기업 전략 컨설팅 일을 하다가 농업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됐다는 정대홍 농부. 처음에는 농산물 유통 쪽에 일을 하다가 스마트팜에 주목을 하게 됐다네요. 다양한 산업군을 접할수록 점점 디지털화가 되어 가는데, 농업은 어쨌든 사람의 손을 꼭 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몸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을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농부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 순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 보셔야죠. 아, 당연히 들어가요. 그럼? 하지만 들어가시려면 요거를 꼭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 밀폐된 이제 수직 농장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먼지나 병의 추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꼭 가운을 적어도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수진 씨 의상은 위생 가운. 이야, 잘 어울린다. 폼 미쳤다, 윤수진. 오늘은 일바지가 필요 없는 날. 와, 노부님 시설이 굉장히 좋네요. 제 키보다 더 높은데요? 저희는 7단짜리 수직 농장의 배들을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모로는 아마 700에서 800평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터헤드와 프릴라이즈 등 다양한 유럽식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이곳은 스마트팜 수직 농장입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오명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부자신가? 부자는 아니고요. LED 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햇빛을 대체해서 식물이 크게 필요한 파장만큼의 빛을 이제 일정량만큼 주어주고 있고요. 이제 밤에 10시 정도 되면 자동 소등, 아침에 6시 되면 자동으로 다시 점등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태양빛을 대신해 LED가 작물이 자라는데 최적화된 빛을 제공한다. 1년 내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방막수경 재배시설까지 곳곳에 스마트함이 콸콸콸. 이게 바로 그 모든 것을 자동화시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제어하고 또는 모바일로도 이제 가능하고요. 자동 제어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할 거 없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덕분에 최적의 조건에서 작물들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병충해 걱정 없이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대요.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뜯어먹고 싶은데 바로 먹어도 돼요? 여기가 먼지도 없고 뭐 병충해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사실 씻지 않고 드셔도 괜찮은 만큼의 제가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아니 이렇게 바로 드셔도 바로 뜯어서 돼요? 한번 이렇게 싸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와, 아니 이 소리 뭐야? 이거 채소 맞아요? 아니 과자 먹는 거 아니죠? 아삭아삭하다. 맞습니다. 매우 아삭합니다. 와,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네요. 네. 비용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먹어줘. 얼마래요? 수진 씨, 도대체 얼마나 들었대요? 스마트팜은 시설비가 비싼데다 태양광 대신 에너지원을 LED 등으로 하다 보니 전기세도 만만치 않게 든다는 단점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장점도 정말 많아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스마트팜에서는 항상 같은 품질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한 달 동안 순환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물값이 적게 듭니다. 작업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귀농인들과 청년 농업인 그리고 장애인들도 스마트팜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이 단순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의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저희 이제 뭐 중증장애인 이런 기관들 쪽이랑 같이 협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볼게요. 네. 어, 이거 안전한 거예요? 밑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야. 오. 7단 배드를 사용하다 보니 채소 수확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는군요. 아유, 이게 뭐야. 수진 씨. 뭐 어떻게 구했나? 더 아, 이렇게 스마트하게 못 해요? 하나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 수확. 네. 아유. 아, 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육묘판을 통째로 옮겨 수확한 채소들은 포장 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해집니다. 포장 용기도 야 평범하지가 않네요. 물론 대용량 박스 포장도 있습니다. 아, 농부님 이렇게 포장한 거 보니까 마치 진짜 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마트에 저희가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바깥쪽에 있는 작물보다는 좀 가격대가 좀 더 높고요. 저희는 남들이 안 나오는 시기에 항상 같은 품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시장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채소라니, 이야, 그렇다면 우리도 맛도 좀 봐야겠죠? 짜잔! 아우, 굉장히 먹고 싶스럽네요. 아니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먹어봐야지 맛도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셔보셔야죠. 네. 빨리 먹어볼까요? 일단 쌈을 싸서 드시면 네. 굉장히 맛있는데 제가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네. 이 버터헤드 하나를 찍어보시고요. 네, 굉장히 보들보들한 버터헤드에다가 프리라이스를 하나 뭐 이렇게 뭐 하나 올려보세요. 그다음에 고기 한 점을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쌈장을 좀 찍으시면 간이 맞으시니까. 네. 농부님이 알려준 대로 쌈을 쌓아서 입속에 넣어봅니다. 와, 수진 씨 입 크다. 맛은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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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삭아삭 걸리군. 아삭한데 연하기까지 해요. 수진 씨, 아삭한데 연한 게 말이 돼요? 아삭한데 연하다고요? 왜냐면 같이 겹쳐 먹었으니까요. 이건 연하고 이건 아삭하거든요. 스마트팜 수직농장에서 키운 채소들. 여름 장마철에도 높은 품질과 고른 수량의 채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친환경 재배한 거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 만점이래요. 스마트팀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원격 자동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상기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에서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을 이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청년들이나 MZ세대들이 이 농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의 100이면 100 다 밖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기후에 대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농업도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청주에서 스마트하게 수직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대홍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똑똑한 농부가 맛있는 채소를 만든다. 스마트팜! 농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조금 더 스마트해진 농업이라면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멋있는 기술이다. 재밌는 운동이다. 나에게 유도란 운동이다. 큐. 전국 유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유도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타격하지 않고 맨손과 맨발을 이용해 기술의 대결을 펼치는 유도장에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며 선 아이들. 영화 내성초등학교 유도부 친구들의 멋진 도전을 만나봅니다. 높고 푸른 꿈을 키우며 135명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아니 이 초등학교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 우리 친구들의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 떠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웬걸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방학 중인 학교에 온 이유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아니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글쎄 유도를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학교를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유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오니 촬영 괜찮나요? 심히 걱정되는 건 이번 촬영만은 아니니까 일단 소문난 기량의 유도부 친구들부터 찾아볼게요. 이야, 찾았다. 유도장! 유도장을 지키고 있는 이분은 김영국 감독님. 이렇게 소문난 친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친구들은 9시에 학교에 오는데 등교를 네. 하는데 이 친구들은 8시부터 학교에 와서 오전에 1시간 운동을 하고 야. 그리고 끝나고도 유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우리 멋진 감독님의 가르침 아래! 아, 저보다는 지도자님이 훨씬 더 열심히 해주시고 있죠. 아, 또 코치님이 따로 계세요? 아, 그럼요. 2016년에 창단한 유도부. 내성초의 자랑이자 육성 종목으로 단합하며 열심히 운동해온 결과 유도의 꿈을 건 선수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맹 훈련 중이라고 아까. 저희 학생들 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네. 훈련을 하고 있고. 코치님만 계세요? 오늘 지금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대회 날인데 왜 학교에 계세요? 유도 대회를 좀 같이 가셔주셨으면 좋겠지만 네. 그 전에 유도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참고로 제가 유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오니 촬영 괜찮나요? 유도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 시간을 내준 선생님들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기술 어떤 건가요? 밧다리 후리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밧다리 후리기는 손목을 먼저 잡고, 손목을 잡고 상대의 뒷덜미를 고정해주고 왼발을 앞으로 지지하면서 다리를 걸어서 살살 천천히 뒤로 눕히며 뒷덜미 잡혀서 다리 걸려 넘어지는 거. 이게 유도예요? 유도는 타격이 없고 상대방한테 상해를 가하지 않고 그 안전하게 넘어지는 거에 중심을 둔 건강한 스포츠입니다. 다음 기술은요? 다음 기술은 업어치기입니다. 언니로 업어치기 할 수 있어? 당연히 언니도 업어치기 잘할 수 있죠. 손목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겨드랑이에 팔이 접히는 곳을 끼고 얘들아, 자 무릎을 꿇으면서 천천히 인사를 하듯이 굴러주시면 상대를 업어 바닥에 매트는 업어치기로 제압당한 현장. 선생님 여기 학교 친구들이 굉장한 경력과 업적들이 이뤘다고 들었는데 네네.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보시죠. 얘들아 가보시죠. 네.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아주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점프! 어마어마한 순간이
이동으로 놀라고 수많은 메달에 또 한 번 놀란 순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상장과 메달, 트로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네네.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진짜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모든 메달이 네. 저한테는 다 뜻깊지만 부임하고 전국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김선희 학생이라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첫 우승을 안겨줬었던 상장이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엄연욱 학생이라고 작년 12월에 네. 국제유도대회에서 뜻깊고 소중한 국제대회 1등이요? 네, 그렇습니다. 수상이나. 보석처럼 빛나는 학교의 자랑 맞네요. 지금 내성초 유도부 친구들에게 기운을 불러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가시죠. 코치님 이제 네. 느낌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하나 둘 셋. 자 경기 시간에 맞춰 얼른 이동해서 간 곳. 고향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현장입니다. 야, 여기가 어디예요, 친구야? 유도장이에요. 유도장이에요? 네. 야, 오늘 첫 번째 상대. 조금 어떤 상대랑 붙게 됐어요? 소체 1등이요. 어? 전국 소체 1등. 예선 1차전에서 맞붙은 상대, 전국 소년체육대회 1위 김나윤 선수입니다. 기량에서 뒤지는 건 사실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임소정 선수. 하지만 상대 선수는 붙이기를 시도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너무 미안하기는 한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각오해. 오늘 이 유도 어떤 대회예요? 한명컵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고 그리고 이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해서 연 200만 원씩 장학금도 전달해주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고 좀 큰 대회입니다. 4학년 이혜서 선수, 6학년 선수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고 예선 2차전 경기가 이어집니다. 일어나야지! 두 번째 경기에서도 선전했지만 결과는 아쉬운 패배. 이번엔 첫 우승 메달을 안겨줬던 6학년 김선희 선수의 경기입니다. 한 20초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예선 2차전도 쉽게 통과. 이 기세를 몰아 준결승 상대도 제압했는데요. 결승까지 단숨에 올라간 김선희 선수의 유도 경력이 겨우 1년 6개월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자, 이번엔 6학년 엄연욱 선수도 결승까지 안착했다는 소식인데요. 안다리 걸기, 붙이기로 예선을 넘어 안 뒤축 후리기 한판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남녀 공동 지금 결승 진출했습니다. 해맑고 어린 학생들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만드는 유도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한 뜻깊은 운동 하면은 스트레스 풀리고 둘도 없는 친구 같은 존재. 상대는 6년 경력의 선수라는데 1년 6개월 경력의 김선희 선수. 라이벌이자 친구인 선수와의 대결. 반대쪽. 결과는 김선희 선수의 아쉬운 패배인데요. 옆에서 펼쳐진 엄연욱 선수의 결승전. 현우가 너무 좋아. 공격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상대는 가끔 중학생도 이겼다는데 팽팽하게 경기가 이어지다가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그런데 뭔가 판정이 애매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뜨거운 열정으로 유도의 꿈을 건 선수들. 승리를 향해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그 꿈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고 있는데요.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을 보낼게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너무 좋은 성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내성초등학교 친구들이 오늘 이런 대회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그날 언니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확실합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올림픽의 무대를 향해서 우리 친구들 출발! 출발! 진짜 출발하면은 나는 어디로 출발하지? 깨끗한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유명한 강릉시 연곡해변. 하지만 700m에 걸친 군부대 철책이
60년 동안 바다를 가로막으면서 동해시 관광 명소인 추암 촛대바위, 해안을 따라 둘러쳐진 군철 조망이 미관을 해치며 관광객들에게 아쉬움을 줍니다. 그 해안 철책선을 5년째 기록해온 네. 주인공이 있습니다. 고성이 고향이기에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그만의 사진 작업. 하지만 철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녹록지 않았는데요. 2019년부터 촬영한 만 장 이상의 사진 중에 베스트 컷 22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철책선 사진작가로 통하는 남동환 씨를 함께 만나봅니다. 고성군 현내면에 자리한 고성 평화지역 아트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해안 철책선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이 한창인데요.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이 함께 묻어있는 역사의 흔적이기도 한 철책선을 그는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그 경계선, 잠시 감상해볼까요? 저희 어렸을 때 철조망이 전혀 없었죠. 68년 이제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그러죠. 무장공비 사건이고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하고. 이 사건 이후 철조망은 고성 지역의 모든 바다 해안선까지 이어지며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게 됐습니다. 60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놈들이 침투해 왔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흔적선 끌기로 했습니다. 철조망 대신 흔적선을 끌고 그 우리 모내기 할 때 써레를 양 끌고 이렇게 끌었습니다. 이렇게 나 다음에 이제 목책을 이제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철조망을 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책을 쳤습니다. 철책을 침과 동시에 저희들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죠. 55년간의 철책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요. 이 해안 철조망이 없어질 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 55년 동안 철책으로 가라막힌 바다가 훤히 뻥 뚫렸죠.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제 기록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해안 철책선은 출입 통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등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의 방해물로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간성읍 동오리 바닷가라서 철책을 막 일부 걷어냈었습니다. 그 야간에는 이 원형 철조망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쳐놓고 주간이면 열어서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죠. 이 접근 금지, 역사적인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철책에 접근 금지 전부 써 있던 게 이제 걷어내니까 고성 해안에 철조망이 없어짐으로써 자유롭게 이제 어로 행위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바닷물에 발도 담글 수 있고. 또 2021년엔 토성면 용촌에서 현내면 마차진리까지의 철조망이 마지막으로 걷어지는 현장을 기록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철조망의 해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온 일상의 존재가 된 해안 철책선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보고 싶었다는 남동환 작가. 게다가 올해 이 사진전을 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마침 이 올해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올해가 70주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해안가 철조망도 걷어졌지만 우리 DMZ 철조망도 2중 3중으로 쳐 있는 철조망도 그 통일이 되면은 다 걷어내지 않습니까?
해안철책선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작해 2022년 이후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이 강원도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특히 고성군은 남고성과 북고성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에도 이읍삼면, 북고성도 이읍삼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고성이 없습니다. 고성하면 고성읍은 북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하고 가로열고 간성 이정표도 이렇게 됐지만 대한민국 최북단 이 고성 주민은 하루빨리 통일을 염원하고 해안 철책이 전부 걷어졌지만 DMZ 철책도 2중 3중으로 서 있는 게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전부 없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그의 소망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 고성 평화제 아트 센터라고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사실 그 고성 속초 양양 지역의 그 미술이나 사진 작가들한테 어떤 한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아울러 특히 이제 9월 달에 저도 해남이라는 사진 작품 전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남이라는 것은 일부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대진처럼 나잠 협회를 통해서 그 남자들이 그 물질을 하는 곳은 아마 이곳뿐입니다. 옛날에 남발이라는 그런 그 배를 타던 분들이 그 배를까지 못 타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녀처럼 먼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하기 시작한 곳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삶과 애환을 9월달 전시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계선과 오는 9월에 찾아올 해남 사진전이 우리 지역의 역사이자 문화가치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려 딱 틈났다 커멍 뭐 갔다리 왔다리 한번 어디로 막 가버려 나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치매 걱정 누구든 예외는 없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도 미리 예방하고 함께 나눈다면 그 걱정 조금은 덜 수 있겠죠. 치매 걱정 쑥 내려놓는 비법 지금 만나러 갑니다. 치매 예방 운동으로 치매 걱정 끝! 제주의 서쪽 한적하고 작은 마을 신창상동. 늦은 오후에 어르신들이 다 모이셨네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이 한창이신데요. 밭일을 마치거나 급한 볼일들을 보고 오셨는데 지친 기색도 없이 다들 신나 보이시네요. 고맙소. 아니 그냥 오자마자 그냥 막 들썩들썩 캠치나 무슨 일인 거예요 그래? 이거 무슨
봐. 아이고 오늘에 우리의 신창 상동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 웃음과 건강을 두 마리 토끼를 확 잡아보려고 실버 건강 체조. 아이 실버 건강 체조. 거기거라 건원아 우리 삼촌들이 이게 오늘 지금 뭔 모였구나게. 네게. 네. 치매 예방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웃음 치료하면서 뇌 건강에도 앞장서고 그리고 운동할 때는요 우리 동작을 기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도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뇌 건강에 굉장히 좋으니까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좋다. 일상이 바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직접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17으로 가부름시다. 중간에 두 개를 영 긍정적으로 하네. 다시. 이렇게 웃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기억력을 잡아주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몸의 기능도 쑥 올려줍니다. 엄지 중지로만 잡아보겠습니다. 엄지 중지로만 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떼가지고 엄지 약지로. 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손가락의 힘은 물론 균형감도 키울 수 있겠어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동작에도 우리 어르신들 잘 따라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 다양한 뇌 운동 체조부터 공예 프로그램까지 함께 하다 보면 운동도 되고 쌓였던 스트레스나 우울감도 쑥 날아가겠죠? 이거 행보난 신거가 좋고가 모든 면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운동도 되고 가면 집에 가면 생각나. 머릿속에 아 오늘 한 거 생각나니까 그것도 회전이 되고 참 좋습니다. 야, 승희야 얼굴이 뭐랐냐? 기자 좋아하기네 핑색핑색 기자 마구섬 잘잘잘잘잘 흘려. 그래 파트강 이럴 때도 뻑뻑뻑뻑뻑뻑 그래도 송영영영영 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파트가 왔다. 자 이리 와. 응. 자 이거 잘 잘. 누구 누구? 삼촌한테 어? 이렇게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시 힘을 내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그 농촌에서 살다 보면은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픈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아주 좋고 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좋습니다. 한림읍 금악리인데요. 오늘 치매 검사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다들 모이셨대요. 아이고 치매 내지 말아야지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 가지고 똥대기고 아이고 야 징그럽다 주냐. 그러나 나는 치매 하지 말자고 그냥 신경 쓰지.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 어르신들의 걱정을 알기에 다양한 치매 예방 서비스가 준비돼 있는데요. 이렇게 바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마을을 방문해 치매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치매 조기 검진하는 거를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리가 멀거나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이제 선별 검사를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 그 보건소에 있는 8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다 가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검사만 해주는 인력이 좀 더 추가되셔가지고 간호선생님 두 분이 모든 경로당 찾아가서 그 치매 선별검사, 1차 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꾸 갔다가는 잊어버려도 또 다시 돌아오면 또 생각나요. 그냥 그거는 치매 아니. 그거는 이거 건망증. 근데 이게 막 심해지면 치매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니 치매를 예방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여기 보면 치매 예방 수칙이 있어.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걸으시고 자꾸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 얘기도 하고 하셔야 돼. 기억력 향상에 좋은 방법 기억해 두세요. 소리내 말하고 메모하기, 달력 체크하기, 물건은 늘 두던 곳에 놔두세요. 자기 전에 오늘 일 떠올려보기, 여러 번 되풀이 기억하거나
날짜, 요일, 시간, 그리고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멀리 나오지 않아도 마을에서 충분히 치매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나하나 잘 따라가다 보면 치매와 점점 멀어지겠죠? 아니 계속 고사부터 빙생 웃음 너무 잘한다. 너무 좋아. 기뻐. 야, 이거 헛날은 지비감이 가족들한테도 막 즐겁게 해줍니까? 예예예. 우리 아저씨한테도 막 잘 해주고. 어떤? 아, 오늘간 막 건강은 운동해놨고 막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 자, 우리 삼촌들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우리 삼촌들 활기차게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이제 화이팅 외쳐드리쿠다에 치매 예방을 위하여 좋다! 걱정만 하기보다 예방을 위한 작은 용기가 필요할 뿐 계신 곳이 어디든 찾아갑니다. 치매 걱정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부산하면 여름, 여름하면 해운대 아닙니까? 살아있지. 와, 진짜 사람 많습니다. 와, 이게 바로 시즌 아닙니까? 와, 근데 바닷가 진짜 좋긴 한데 이번 여름은 뭔가 좀 스페셜하게 특별한 여름을 보내고 싶은데 뭐 어디 좋은 데 없을까요? 저기서 물놀이를 한다고? 큰일 날 소리네. 푹푹 찌는 더위와 인파에 지친 분들을 위한 바다 위 오아시스. 해운대 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도심 속 휴양지. 누구나 꿈꾸던 환상적인 휴가를 지금 즐겨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이달 초에 개장한 완전 세핑 중의 세핑. 예. 프리미엄 워터파크. 예. 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예.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워터파크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스파앤워터파크로 약 1만 평 규모, 동시 수용 인원은 최대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컨셉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휴식을 선사해 드리려고 늘 노력 중입니다. 그나저나 다른 워터파크하고 뭐 차별점이라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스파 워터파크가 함께 있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오아시스 찾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신바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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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죠. 가시죠. 아, 좋다. 오! 인공 파도풀입니다. 예, 그것도 실외가 아닌 실내에 있습니다. 아, 요거 바로 타봐야죠. 예. 4층 어드벤처 워터파크는요, 우거진 야자수 숲속에서 파도풀, 크로스 액티비티, 수중 모험놀이 등 다양한 어드벤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야, 이 파도가 파도 좀 있어요. 이게 지상 낙원이구나. 적당한 수심에 아이들과 놀기에도 안성맞춤. 지금 이 인공 파도풀이요, 예, 실외가 아닌 실내라서, 예, 크게 햇볕 걱정 없고, 예, 시원하니, 예, 그리고 안전한, 예, 적당한 수심에 의해서, 예, 아, 재밌네요. 예, 즐겁습니다. 4층 시그니처 워터파크 실외는요,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에 휴식 물놀이 공간인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어른과 아이들 모두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자, 이곳은 노촌 스파가 있는 곳인데요. 예, 많은 분들께서 예, 즐기고 계십니다. 예, 이 분위기 자체가 꼭 해외 휴양지 온 느낌입니다. 예, 어떤 것이 궁금하시죠? 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연 친화적인 테라스 정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온천탕 등 다양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5층 오션뷰 스파. 해운대 바닷가를 내려다보며 노천 온천탕에서 피로에 지친 몸을 달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지금 노천 스파 즐기고 계시는데 예.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아. 천국입니다. 아 천국이에요? 네. 각 층별로 지금 즐기고 계시는데 예. 네.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일단 해운대 경치 보이는 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일단 뭐 탕도 있고 너무 애가 그 풍경이 너무 예뻐서 그냥 힐링이 됩니다. 아름답게 노을이 내려앉은 시간. 인피니트 풀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특별한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지금 이곳 즐기시면서 좀 어땠습니까? 해운대 바다가 잘 보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다가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바로 해운대 바다가 앞에 있어서 뷰가 진짜 좋아요. 말 그대로 그냥 인생 사시네요. 어느덧 워터파크에도 밤이 찾아오고 화려한 불빛으로 운치 있는 분위기에 야간에도 북적북적. 튜브 슬라이드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 이게 튜브 슬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저도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길이만 해도 180m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떨리지 않습니까?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빨리 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오늘 이거 타고 휴가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짜릿하게 나도 탄다. 계속 질주. 익사이팅 끝판왕.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예. 더위 걱정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한번 쫙 한번 타보십시오. 예. 아 스릴 만점이네. 올여름 더욱 짜릿하게 즐기고 싶다면 튜브 슬라이드 추천이에요. 아니 방금 내려오시면서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내려가는 구간이 많아서 네. 되게 무서웠어요. 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느낌. 완전 최고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해운대 야경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공간.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6층입니다. 예, 6층의 야외 찜질방에 제가 있습니다. 지금 6층에는요, 뭐 소금방 그리고 편배, 히노키 뭐 다양하게 예 있지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지라 예 제가 지금 여기 야외 노천 찜질방에 나와서 이렇게 찜질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즐겁게 놀 건 다 놀대. 예 이열치열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피로를 쫙 풀어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노천 조교탕과 캐빈 사우나, 프라이빗 바를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낭만적인 루프탑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한여름밤의 꿈을 만끽해봅니다. 쭉 이 프리미엄 워터파크, 예, 해운대 바닷가를 바로 끼고 있어요. 예, 좀 즐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바다랑 바로 앞에 있어서 뷰도 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놀면은 소금이 있어가지고 네. 좀 찜찜한데 바다도 보고 소금 없는 깨끗한 물에서 놀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는 칵테일 한 잔이죠. 하이. 헬로. 한국 사람이네요. 예. 시원한 예. 조선의 칵테일. 예. 하나 더 주십시오. 예. 오늘 밤은 분위기에 취해봅니다. 예, 여러분 올여름 가기 전에 휴가는요 이곳에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Cheers!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었다면 도심 속 휴양지 프리미엄 워터파크에서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